연습생 때 항상 난 저 무대에 언제 설 수 있을까?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응원을 해주고 힘찬 응원과 환호를 해주면 어떤 느낌일까? 그 생각이 현실이 돼서 지금 이렇게 제 음악을 하고 있고 팬분들의 사랑도 받으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네요. 사실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. 춤이 너무 좋아 공부도 안 하고 새벽에 매일 나가 새벽 연습하고 고생한 끝에 서울로 올라갈 때 그래도 그 누구보다 좋아하셨던 부모님 전 아버지의 그 웃음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. 지금 제 모습이요. 재범 씨 감정을 약간 추스리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. 무엇보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아미분들 덕분에 너무너무 감사해요. 솔직히 말해서 하루하루가 너무 지치고 힘든데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저는 아미라고 생각해요. 많이들 응원해주시고 와주시고 정말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. 제 가사처럼 세상이란 백지에 정말 크게 방탄을 새기고 싶네요. 아 정말 사랑하는 방탄 항상 사랑하고 사랑합니다. 네. 아 그렇죠. 정말 우리 아미들 사랑해요. 네, 아 감사합니다. 호석이 이제 제이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시종일관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는 친구고 또 퍼포먼스 쪽에서 가장 리딩을 잘 해주는 친구예요. 그래서 제 리더 역할을 많은 절반 정도는 같이 해주고 있는 친구라서 존경스럽고 제이홉 같은 경우도 너무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아서 팀의 플러스 요인을 항상 만들어주는 것 같고 정말로 저는 호석이 형은 정말 이 팀이 없었으면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마운 사람인 것 같아요. 다 힘들어요. 힘들 때가 분명히 있고 그 형도 분명히 힘들 때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힘든 것보다 다른 우리 멤버들이 힘들어하는 게 더 힘들다고 느끼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착하고 다정한 것 같아서 그냥 이 사람이 정말로 우리 팀이 없었으면 과연 정말 이 팀이 여기까지 왔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마운 멤버인 것 같아요. 아미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아미와 함께라면 그 목표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짜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. 아들 아빠가 잘 지내고 있지? 내일 모레가 아들 21번째 생일인데 직접 만나 축하해 주지 못해 많이 미안해. 아빠 엄마 아들 사랑해서 고마웠고 사랑스러운 우리 호석이 생일 다시 한번 축하하고 컴백에서 활동하고 있는 두 번째 미니앨범 열심히 활동해 그동안 고생한 보람 꼭 얻을 수 있도록 아빠가 기원할게.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빠가 바라는 것은 내 건강이야. 건강이야 모든 일을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건강관리 잘하길 바란다. 아들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. 아들 사랑한다. 제이홉 파이팅. 방탄소년단 파이팅. 첫 번째 목표는 방탄이 데뷔하기 전까지 내 랩 실력을 더 키우는 것이다. 목표는 지금까지 쳐왔던 춤을 더 프로답고 더 멋있게 잘 추고 싶다. 이 두 가지 목표를 꼭 이뤄서 방탄이 데뷔할 때 대중분들께나 팬분들께 꼭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다.
제가 더 많이 당황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관객 여러분들보다. 뭔가 오사카 팬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노래를 따라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했었던 것 같아요. 페이지에는 나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없다. 괜찮아. 괜찮아. 잘될 거야. 미래.